제주도의 압축 포장 폐기물 해외 반출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주도는 북부 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처리 업체에 위탁했던 압축 포장 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되었다가 반송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서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 포장 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보관 중이고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그리고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계약대에서 반출되었던 압축 포장 폐기물 2만 2천여 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속로 연료 등으로 처리, 즉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 또한 통감합니다. 제주도는 업무 처리 과정에 법 위반 여부 또한 자체 조사와 감사의 감사를 통해서 규명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반출되어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도내에서 처리하되 동북리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국내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정책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가 행정의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생활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